내가 사우나를 가고 싶다? 근데 지금 사우나 지금 코시국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 그냥 그 옆에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찜질방 효과가 납니다. 아, 그만큼 너무 따뜻해. 그리고 제일 아쉬운 단점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빵민 형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동계 캠핑을 위해서 난방용품을 어떤 걸로 구매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엄청 많지. 나도 네. 이거 구하려고 엄청 밤낮을 고생했지.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우리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빵민 형님이 직접 내돈내산 했죠? 그쵸. 네, 뭐 광고 아니니까요. 솔직히 깔 거 까주고 또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무조건 네, 야무지게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제품은 파세코라는 제품이에요. 아, 제일 유명하죠. 그죠. 네. 이 케이스는 살 때 처음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풀세트로. 아니, 풀세트로 그럼 얼마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7만원 주고 샀거든요. 와. 약간 내가 사고도 가격을 참 몰라. 아무튼 뭐 30만원 안쪽으로 그렇지. 구매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또 라이벌 제품이 있었나요? 그렇지, 원래 옴니라는 제품도 그쵸, 봤고 유명하죠. 네. 그 옴니 제품도 보고 처음에는 팬히터 네. 신일 팬히터를 살까 하다가 왜냐하면 형은 오토캠퍼니까 뭐 캠핑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냥 전기코드 사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팬히터를 살 거면 가습기 아 가습기? 가습기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습기까지 사게 되면 이게 돈이 그쵸.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 신일 팬히터도 얘보다 조금 더 비싸. 아 30만원대였거든. 근데 걔도 엄청 펌핑됐던데 가격이? 아 지금 난리 났지. 그러니까요. 이제 요번 주에 캠핑 가려고 네. 미리 한번 닦아왔어요. 아 근데 케이스 야무지네. 짜자잔. 아 역시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캠핑 장품은 아이보리나 베이직으로 가야 돼요. 아 이게 원래 네. 색상이 검은색이랑 아이보리인데 네. 나는 내 거 텐트가 검은색이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검은색으로 깔맞춤 하려다가 네. 여자친구가 그건 용납 못한다. 아 자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 일단은 리프트 기능이 됩니다. 오! 이거는 뭐예요? 높낮이 조절이야? 그렇지, 아니면? 높낮이. 그러면은 부피가 이대로 실으면은 사실 너무 높잖아. SUV 차량들이 대부분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또 내려가면은 대부분 SUV 차량이랑 소형 차량에도 딱 알맞은 높이에 딱 들어가. 딱 들어가네. 그렇지? 사이즈가 딱이네. 불은 어떻게 피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일단 처음에 얘를 최대한 쭉 올려줘요. 아, 쭉 올린 다음에? 쭉 올려주고 기름 구멍을 열어줘요. 네. 이렇게 기름 구멍을 열어주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넣게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요. 아.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넣어요. 풀로. 오. 그냥 딱 한 여기 2분의 1까지만 딱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최대한 올리면은 이게 올리는 건 뭘 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이 심지가 있어요. 네네네. 이 심지를 올리는데 이게 심지가 나옵니다. 심지 여기 있네요. 이 심지를 올려놓고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20분이다. 아, 그리고 나서 자동 점화. 이 네. 점화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점화 같아요. 이 소리와 함께. 네. 근데 지금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점화가 안 되지만 네네. 그리고 나서 끌 때는 네. 이 소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알아서 얘가 돌아갑니다. 그 심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내려가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밖에다가 잠깐 두면은 네. 이 열기가 전체적으로 식겠죠. 네. 아 그렇게? 네. 오케이. 캠프 25S를 익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난로를 피면 되고 이 제품을 거의 1년 동안 쓰셨는데 뭐 간단한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장점부터. 일단 장점은 네. 어느 난방기구랑 같이 비교해도 얘가 손색할 없이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일단 따뜻하다 이거야? 너무 따뜻하고 네. 내가 사우나를 가고 싶다? 근데 지금 사우나 지금 코시국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냥 네. 그 옆에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찜질방 효과가 납니다. 그만큼 그렇게. 너무 따뜻해. 그리고 이거를 네. 사용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추운 거 싫다고 해서 다 환기구를 막아요. 네. 죽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엄청나게 경고를 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색상 자체가 네. 아이보리 혹은 블랙 그건 뭐냐 다 어울리는 색상. 일단 색깔 자체는 진짜 이 갬성 캠핑에 끝판왕.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장점은 불멍이 얘도 가능해. 어떻게 왜냐면 불멍에서? 여기에도 네. 앞에 이 열 그게 있어. 네. 뒤에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텐트 안에서 그쵸, 그쵸. 이걸 놓고 딱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약간 불멍 억지 아니에요? 아니야 뭐 이 조그만한들은 불멍을 해요. 진짜 사람들 다 해? 아 진짜로? 진심? 난로 있어요? 와 없죠? 그럼 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위에다 뭐 음식 같은 거 놔도 될 것 같아요.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군고구마가 여기서도 돼. 군고구마가 찐이네. 여기다 씌워가지고. 은박지 다 씌워가지고
한 6개나. 아.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막 하고 와. 그냥 살짝 뒤집어놔. 중간 와가지고 뒤집어놔. 그리고 저녁에 바로 그냥 딱 먹으면은 이게 바로 홀 딱 까고 이게 된다고. 아, 김치 딱 하나 먹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음식 되는 건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장점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지, 장점은. 솔직히 30만 안팎으로 구매하셨는데 가성비는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 끝판왕이지. 왜냐면 아니, 그때도 다른 것도 한참 이게 난로 대란이라서 당근마켓에 실제로 같은 새 상품이어도 40만 원 올라오고. 그 리셀가가 엄청 오른다니까. 얘로 사람들이 재테크를 해요. 얘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어 맞아 맞아. 얘 지금 인터넷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되나? 뚝배기. 이어서 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랑 가면은 위험한 것도 있어. 왜냐면 아이들이 막 이따 뜨고 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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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고 막 그런 장난하는데 그것만 주의하면은 정말 풍요롭게 즐길 수 있지. 캠핑의 삶을. 그리고 또 아이들 있는 집은 이거 놓고 테두리를 치더라고. 펜스를 아이들이 이렇게 못 오게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치. 안전하게. 예,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게 있나? 단점 있지. 왜냐면 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사야 돼. 따로 사야 된다. 그게 아마 만 원일 거야. 한 개당 뭐 7,500원인가 만 원인데. 제일 싼 게 그 정도 하죠. 비싼 거는 또 비싸기도 한데 일단 뭐 중국산은 네, 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한 개로는 부족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 이 근처에 하나 놓고 그치. 내가 주로 그 잠을 자는 곳. 네. 만약에 저같이 리빙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너 텐트에 넣고 하나를 또 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또 나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 네. 일단 동계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진짜. 얘 없어도 그건 있어야 돼요. 그치. 예. 파세코 25S를 우리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최고의 장점은 그냥 원가 기준으로 무조건. 가격 대비 좋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따뜻하다. 그치. 아, 또 다른 장점 있다. 뭐야? 내가 한 2, 3년 사용해도 관리만 잘돼 있으면은 새 거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재테크를 하시네. 아무튼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도 최고의 장점이죠. 그지 그지. 아무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싸고 예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잘 팔린다. 그렇지 무조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는 건 아쉽지만 어차피 있어도 따로 구매하긴 한다. 그렇지 구매를 하지. 네, 그리고 제일 아쉬운 단점은 그냥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 같아. 너무 힘들어. 아무튼 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자 이렇게 우리 빵민TV 형님이랑 파세코 25S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사용하실 때 환기만 잘하시면은 너무나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아 그건 무조건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환기 잘하더라도 무조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한 두어 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빵민TV 형님 채널 들어가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유튜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